안예은의 문어의 곰 어떻게 치는지 알려드릴게요. 메인 리듬은 나는 문어 꿈을 꾸는 문어 퍼커시브 리듬으로 가지고 갈 거예요. 이거보다 조금 더 쉬운 영상은 또 따로 제작을 해드릴 건데 약간 상큼하게 연주하는 방법을 조금 더 노력해가지고 연주하시고 좋아하는 문어가 있다면 이렇게 상큼하게 연주해주고 사랑받는 문어가 되면 좋겠습니다. 자 그럼 첫 번째 줄 연주하고 알려드릴게요. 나는 문어 꿈을 꾸는 문어 꿈속에서는 무엇이든지 될 수 있어 나는 노래를 몇 번 안 들어서 조금 제가 다르게 부를 수 있어요. 뭐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. 이 노래를 알고 있다면 코드 연주하면서 노래 부르시면 돼요. 자, 첫 번째 마디 G코드 잡으시고 줄 튕기는 순서는 6번 그리고 4-3-2예요. 이거를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쉬고 여섯, 일곱, 여덟 이걸 합치면 나와요. 참고로 이 찹찹 소리는 손 여기서 나는 게 아니에요. 여기로 소리 낸다고 이제 동영상 같은 거 보고 독학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소리 난다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때린단 말이에요. 이렇게 여기 피나고 아파요. 여기서 나는 게 아니라 엄지손가락 엄지손가락으로 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. 엄지손가락 쪽에서 그런다고 해가지고 지금도 여러분들 자세가 이렇게 되면 안 돼요. 이렇게 되시면 안 되고 편하게 나올 때까지 좀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. 아, 이걸 이렇게 잡아주면 금방 되는데 동영상 보고 따라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연습을 많이 했다고 생각되시면은 영상을 찍어서 꼭 확인하세요. 내가 이러고 있는지 이러고 있진 않은지 확인하셔야 돼요. 자, 두 번째 마디 C코드 C코드 잡으시고 줄 튕기는 순서는 5, 4, 3, 2예요 세 번째 마디 D7 4, 3, 2, 1이에요 꿈속에서는 무엇이든지 될 수 있. 네 번째 마디 G 써 D7 이런 식으로 똑같은 코드가 나오면은 해당 줄 번호를 똑같은 패턴으로 튕겨주시면 돼요. 그러면은 두 번째 줄, 세 번째 줄은 똑같으니까 쭉 한번 가볼게요. 나는 문어 잠을 자는 문어 잠에 드는 순간 여행이 시작되는 거야 요런 거 정도 해주면 좋은데 보고 따라해보세요. 시작되는 거야. 자, 세 번째 줄 높은 산에 올라가면 나는 초록색 문어 장미꽃밭 숨어들면 나는 빨간색 자 이제 네 번째 줄은 코드 B-7, E7, A-7, A-7G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먼저 하고 알려드릴게요. 횡단보도 건너가면 나는 줄무늬 문어 밤하늘을 날아가면 나는 오색빛깔 찬란한 문어가 되는 거 하고 이제 야 넘어가죠. 노래를 잘 몰라요. 자 C, 5, 4, 3이 똑같고요. 자, B-7은 중지손가락으로 2번 프렛에 5번 줄 눌러주시고 약지손가락으로 2번 프렛에 3번 줄 눌러주시고 줄 튕기는 건 5, 4, 3이에요. 5, 4, 3이로 퍼시브 해주시고 E7 코드는 B-7 코드에서 바로 연결시켜서 약지 떼고 검지로 3번 눌러주고 줄 튕기는 순서가 6으로 올라가요. 합치면 줄무늬 문어 자, 밤하늘을 내려갑니다. A마이너 코드 잡으시고 5, 4, 3, 2로 하시는 거예요. 밤하늘을 날아가 A마이너 7, 온 G 코드는 A마이너 코드에서 약지 손가락을 쭉 올려서 G 누르면 돼요. 이렇게 6번 줄 그리고 줄 튕기는 순서는 6, 4, 3, 2로 바뀌어요. 날아가면 나는 여기까지 합치면 밤하늘을 날아가면 나는 그리고 이제 D7 잡아서 오색빛 찬란한 문어가 되는 거 자 그럼 이제 다 나왔죠. 다섯 번째 줄 B-7 야
아니야. 기쁨 바닷속은 너무 외로워 춥고. 자, 이제 C 마이너 코드가 어려운데, C 마이너 코드를 도저히 못 잡겠으면은 그냥 C로 하세요. 바닷속은 너무 외로워 춥고 외롭고 어둡고 랄랄랄랄랄랄라. C로 해도 기타 아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저 친구 왜 저러지? 이런 생각 안 하실 거예요. 자, C 마이너 코드는 검지 손가락을 세워서 하나, 둘, 세 번째로 오시고 5번부터 쭉 눌러야 돼요. 6번 줄은 소리 안 나게 뮤트 해주시고 5번부터 놔야 돼요. 자, 이렇게 누르셨다면 중지 손가락 2번, 약지 손가락 4번, 새끼 손가락 3번. 자, 발의 코드 잡았을 때 손가락들이 이렇게 촘촘히 붙어 있어야지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거나, 혹은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막 올라와 있거나 이런 식으로 잡히면 안 돼요. 발의 코드도 한번 동작을 잘 만들어 놓으면은 자연스럽게 어디서도 자연스럽게 쓰일 수 있어요. 이렇게 예쁜 손 모양으로. 아,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. 발의 코드도 막 손가락 하나로 다 누르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나중에는 오래 잡고 있어도 힘이 전혀 들지 않고 힘들지 않게 누를 수 있는 코드예요.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F코드, 발의코드를 들어올 때 잘 안되니까 이것저것 찾아보다 보면은 검지를 옆으로 니워라 이런 별 도움 안되는 정보들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지. 아무튼간에 참 이런 것도 알려주면 참 좋을텐데. 자, C마이너를 잡았다면 5,4,3,2로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. 춥고 어둡고 라랄 때로는 무섭기도. 자, B마이너7 다시 와서 헤야. 그래서 나는 매일 꿈을 꿔 이곳은. 하고 C마이너에서 이제 스트로크 한번 스르륵 해주시면 이곳은 참으래. 이렇게 G로 끝내주면 되고요. 아니면 이제 가사 2절 써가지고 한 번 더 돌리시면 돼요. C마이너 코드를 잘 배워놓으시면은 춥고 어둡고 지치고 때로는 무섭기도 해. 이렇게 한 칸 떨어지면 B마이너가 돼서, 아, 이렇게 중요한 코드라서 하나를 잘할 때 잘 해놓으셔야 되는데,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런 발의 코드를 잡았을 때 약지 밑에 새끼가 약지랑 똑같이 들어갈 수 있게끔. 이거 나는 손가락이 짧아서 안 돼요 이런 게 아니라 다 돼요. 전부 다 1학년 2학년 애들도 다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핑계대지 말고 열심히 하세요. 다 되는 거예요. 결국에는 힘도 들지 않고요. 힘이 든다 그럼 잘못된 거예요. 약지 손가락이 똑같이 들어가 있는지 그것만 잘 확인하면서 연습해도 남들보다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훌륭한 발의 코드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. F를 잡아도 약지 밑에 새끼가 약지랑 똑같이 들어갈 수 있게끔.